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 짓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뭐 군다고 해서 저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 삼으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뭐 15살 참 예민할 때잖아. 그쵸? 15살에 착했던 내 자식이 변했어요. 응? 14살 때까지는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빠 말도 잘 듣고 뭐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가 멋바람이 들고 친구 바람이 올해는 유난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엄마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야. 그 아이가 올해 그 아이의 그분들의 15살짜리 그분들의 기운이에요.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문 줄 알고 살았는데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너무 내 친구들이 재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딱 공부를 하다가 공부에 딱 끈을 놔버리고 책가방은 뒷전이요. 친구들과 자꾸 놀러만 다니고 싶고 그리고 또 부모 말도 듣기 싫어. 집안에 뭐 누구 말도 듣기 싫어. 누가 말만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친구가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 부모 말씀은 너무 짜증이 많은 해가 될 거야 올해.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말하면 아 소리를 하는 거고 친구가 말하면 맞아 딱 그런 애가 될 텐데 그게 너랑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나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야. 그러나 본인들은 아직은 마음에 바람이 들지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응? 나쁜 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 친구가 이랬는데 그래 내가 오늘 내가 뭘 만졌어 네가 했다 그래 대신 그러면 알았어. 그러다가 본인이 크게 정말 경찰서 갈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제수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 잘못을 내가 덤탱이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노는 것도 좋지만은 자제를 해줬으면 올해는 좋겠어요. 왜? 내가 진짜로 내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정말 이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야 될 그때 그런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친구도 이제 싫어라 내 부모한테 했던 내 마음도 제수로 마음도 있어라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하겠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울증 약 먹어야 되겠죠. 우울증 약은 절대 먹지 마시고 내 균을 돌려서 내가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살 발음도 안 나고 아니, 발음이 안 좋아. 용띠를 왜 자꾸 생각해? 아까 용띠에서 짓띠에 진짜 27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게. 용사자면 어렸을 때부터 용사자면 나는 진짜 친한 친구였어.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야 너가 잘못했잖아. 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고 작년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올해는 서로가 좋은 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아닌 일로다가 싸울 일도 아니야. 분명히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싸운 일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내 비스코트에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 친구하고 너무 친한 친구하고 갑자기 적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말 한마디 할 때 좀 내가 저한테 기분이 되게 나빴어 이랬을 때는 그냥 나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조금 누르시고 그리고 또 직장에 뭐 다니신다 그러면 지인들 직장에 뭐 회사를 다닌다 뭐 노가들을 하신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이 신경적으로 되게 날카로워진 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참을 인자 딱 세 번만 넘어가면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린다잖아요. 맞나요 이 단어가? 그렇죠. 참을 인자 세 번만 참아라. 딱 세 분만 참아라. 그러면 올해는 그나마 내가 무난히 넘어가서 내년부터는 야 우리 왜 싸웠지? 작년에 우리 왜 서로가 너 나 이런 일로 좀 기분이 나빴어. 그랬어? 나도 좀 기분이 나빴어. 그래? 이러고 무난히 또 좋은 친구로 끝까지 가는 그런 친구 놓치지 마시고 올해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속에 꼽아두지 말라는 거고 말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9살 참
참 뭐라 그럴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참 뭐라 그랬지 우리 미혼자 미혼모 뭐 미혼모 뭐 그런 분들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살았을 것 같아. 너무나도 그냥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산다는 다 잘 산다는데 왜 나만 유독히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는 내 아홉수라도 기운이 바뀌어요. 아홉수라도 무조건 아홉수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거꾸로 지금까지 기운이 돌았다면 그 기운이 이번에 정상적으로 기운이 돌면서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나를 케어해 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슬펐던 인생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한 그런 상대자가 내 배필이 들어올 수 있는 해기 때문에 그분하고 알콩달콩 싸우지 마시고 그런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면 또 나쁜 사람도 피해갈 수 운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이 오히려 나도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후반기 때부터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먼저 좀 넘겨놔요 좀.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놓고 뭐 솔직하게 하는 걸 뭐 어쩌라고 자꾸 씹어. 내가 가지고 아침에 전문이라고 힘들었어. 51세 어렵고 이제 힘든 시기를 너무 많이 보냈을까 이분들도. 그쵸?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 그 GT생들이 정말 우리같이 신의 기운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로 뭘 해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여야지 집안이 돌아가고 남자분들 특히 또 남자분들은 직장 나갔을 때 참 난 열심히 일한다고 이랬지만 항상 상사들한테 이쁨이나 뭐 자랑 뭐 칭찬이나 그런 게 조금 많이 받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칭찬 받을 일은 분명했지만은 정말로 나는 자꾸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내가 51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같은 기운이 많이 주저앉으면서 좀 사라지는 해기 때문에 내가 올 하반기 때부터는 많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노트북을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나 정말 힘들었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다 지쳤는데 다 내려놔 버릴까? 회사도 그냥 내가 그만 다닐까?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너무 내가 했던 거에 대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저 사람이 그 큰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네? 아마 그렇게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 있으니까 꼭 한 3-4개월만 잘 버티고 넘어가시면은 정말로 좋은 기운이 정말 우리가 하늘을 해를 본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해를 보는 그런 기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3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손들의 이제 근심이 많이 들어와. 조금 나는 이제 살만 해졌고 내가 고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의 덕 없이 맨손을 시작해서 내가 이만큼 일궈 놓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누구한테 진짜 빈손을 시작해서 진짜 부모 도움 없이 빈손을 시작해서 내가 이만큼 일궈 놨는데 뿌듯한 그 기분 참 그 기분은 아마 돈 많이 벌어본 사람은 뭐 알겠죠. 그쵸? 근데 이제 내 자손이 그러든 이제 이 연세라면 내 이제 자손을 생각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손들이 잘 풀리지가 올해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잘 있는 직장 나 직장 그만두고 뭐 어머님 아버님 나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좀 밀어주세요. 내 아들은 믿으니까 내 아들은 성실하니까 내 딸은 성실하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대줘도 되겠지. 그러다가 정말 한 순간에 내 오판으로다가 내 집이 다 날아가는 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냥
내 아들의 엄마 손에 아버지 손에 할지라도 아 가을까지 겨울까지 꼭 참으셨다가 내년에 대주려면 내년에 대주시지 올해는 절대 대주지 마세요. 잠시 잠깐 내 아들이 나한테 손하다는 소리 듣고 마시고 그래서 사실 요만저만해서 별로 안 좋아서 내가 노트북 보니 별로 안 좋다 해서 내가 좀 그랬다. 그러면 서로가 오해도 풀릴 것이고 내년에 사업 바꾸고 분들이 만약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내년에 사업을 한다. 차라리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이 훨씬 좋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